일단 역할을 정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여기 종업원 역할을 할 거예요. 지나가는 행인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오시자마자 오빠가 직원 역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빠가 정확히 이 자리에 앉혀드려야 돼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뮤지컬 웨딩입니다. 현재 시간 2시 30분입니다. 앞으로 30분 뒤 신랑 신부님께서 도착하실 거고 장소는 저기 건너편에 보이는 마벤이라는 정장집에서 준비는 다름이 아니라 스위스로의 사랑해라는 곡으로 저희랑 함께 퍼포먼스를 짜봤는데요. 간단한 율동도 들어갔고 하모니도 들어갔고 합창으로 신부님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거를 앞으로 30분 뒤에 시작할 예정인데요. 신랑님은 신부님과 함께 오십니다. 함께 오셔서 저는 이제 고객 상담하는 식으로 우리가 저기 마벤이라는 정장 샵을 빌려놨고요. 거기서 각자 일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노래를 부르는 형식의 그런 플래시몹 같은 프로포즈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저도 긴장되고요. 너무 떨리고 잘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럼 프로포즈 잘 해주시고요. 네. 네. 좀 이따 끝나고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자꾸 깜빡 잊고 살
한참 많은 우여곡절 일상인데 나의 그동안 계속 여러 가지 일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지만 나의 일도 계속 곁에 있어줘서 너무 고맙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서로 믿고 의지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사랑 했으면 좋겠어. 나랑 5월 30일에 결혼해서 예쁜 사랑하자. 사랑해. 옆으로 와서 한번 대답을 안 하시죠. 준비 연습도 하고 나름대로 가사도 굉장히 열심히 외웠는데 막상 실전에 들어가니까 머릿속이 하얘져가지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준비하는 과정은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날 이제 연습실에서도 배우분들께서 너무 자연스럽게 쉽게 할 수 있게 잘 도와주시고 노래도 옆에서 불러주시고 해서 너무 즐거웠는데 오늘 제가 그 알려주신 대로 다 하지 못해서 그 부분이 좀 어려웠던 점이라면 어려웠던 네. 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프로포즈 하면서 너무 즐겁고 단지 그냥 일적으로가 아니라 너무 진짜 가슴으로 축하해 주시는 배우분들이 계셔서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신부님도 안녕. 처음에 축가로 일을 시작했었는데요. 그러다가 프로포즈, 축가, 그리고 예식 전반적인 모든 음악들, 사회부터 시작해서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축가, 행진 등등 모든 부분들을 뮤지컬스럽게 꾸며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례 없는 결혼식도 많아짐으로써 좀 결혼식 자체가 딱 그 두 명만을 위해서 하나의 흥이 있는 그런 시간들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누구보다 두 분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축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네, 저희 뮤지컬 웨딩은 어떤 분들이 찾아오시면 좋을까요? 주례 없는 결혼식을 준비하시는 분들, 특별한 축가를 원하시는 분들, 신랑 신부 부모님 그리고 하객들한테 특별한 축가로 선물하고 싶으신 분들, 만수무강. 백년해로 평생 잊지 못할 결혼식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 이색적인 프로포즈를 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그냥 결혼하실 분들. 네,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은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더 많은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시작합니다.